안녕하십니까. 신윤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독서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들 들여다보기 전에 이번 독서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떠했는가 먼저 살펴볼게요. 이런 해설 강의가 없습니다. 다 분석해가지고, 응? 단순히 문제만 풀어주는 건별 의미 없지.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아닌데, 수능에. 그지? 자, 봐봐.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2023 수능, 작년 수능은 살짝, 그래도 독서 영역이 살짝 어려웠다. 왜냐면 과학 지문에 어려운 지문이 있었거든. 뭐, 대사체중 요거 기억나요? 살짝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번 6월 평가원에는 고난도라고 볼수 있는 지문이 없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리고 작년 수능은 독서론, 그 다음 인문지문, 법지문, 과학지문, 이런 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독서론, 사회학 지문, 즉 사회 영역의 대표적인 게 법경제인데 그게 다안 나왔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제, 그 다음에 법인데 사회 영역 내에서 그쪽이 빠져버리고 사회학 지문이 출제가 됐어. 그죠? 그 다음에 과학 지문은 하나 출제가 됐는데 과학 지문도 어렵지가 않았죠. 고체촉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심리학 지문이 가나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인문 지문이죠. 그 가나형 지문이 배치가 뒤로 갔어요. 원래 1, 2, 3번 하고 애들은 이제, 아, 이제 가나형이겠지? 넘겼는데, 어? 가나형 없어? 오, 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당황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험지 편집상 두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고 뭔 상관이야, 이게. 그 당황스럽디? 솔직히 좀 당황했지. 아, 가나형이 두 번째 지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 내년엔 알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나형 지문이 그냥 단순히 지문의 순서만 바꾼 거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말이야. 그럴 거 없다. 아니, 두 번째 있으나 네 번째 있으나 뭐가 달라. 근데 그 지문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여섯 문제짜리가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많고, 한 문제가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오답률 높은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준킬러라고 할수 있는 거 하나 있었고, 그죠? 자, 특이사항은 과학 지문이 작년 수능은 되게 어려웠거든. 대사체중 막 이렇게 하고, 기억나? 꽃게가 이렇게 있는데 막, 요거 게딱지 껍질, 이거 기억나지? 그 지문은 인간적으로 어려웠다고. 그런데 올해는 심리학 지문이 오히려 인문 지문이 살짝 어렵고, 과학 지문이나 이런 건뭐 별거 없었다. 자, 그러면은 9월 평가원 때도 이제 선생님이 이런 분석을 해줄 거거든? 그러면 9평 때 이제, 아, 6평하고 또 비교해보고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올해 수능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우와! 법경제 안 나온다! 등신이냐고! 평가원이 뒤통수 전문이에요. 이번에 사회학 지문을 출제를 한 거지. 법경제가 수능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일 날 일이야. 그렇게 치면, 어? 기술 지문 안 나왔다. 과학이 나왔다. 올해 수능은 과학인가 보다. 이게 아니지, 당연히. 수능에는 기술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전문항을 다 같이 풀어볼 겁니다. 단, 어려운 지문은 같이 좀 지문을 읽어주고, 너무 난이도가 쉬우면은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1, 2, 3번 독서론 지문. 1, 2, 3번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독서론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 다 맞았어? 그렇죠. 독서론은 다 맞았지? 여기는 틀릴 문제가 인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론이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 이런 거죠. 어떤 독서론 지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독서의 가치, 독서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죠? 여기도 독서의 의의에 대한 것들, 뭐 독서 방법에 대한 것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독서형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문을 제일 먼저 풀면서 글 읽는 감각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문제 스타일도 특이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3번 특이한데요? 미쳤니? 그뭐 특이해? 그냥 이렇게
시각자료화 했을 뿐인 거지. 자, 1번 한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일치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설명했지 그걸 합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3점이라고 써 있으면 쪼는 애들이 있어. 3점이야? 어렵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론의 3점은, 자, 먹어라, 3점. 이런 거예요. 그 3점 뱉으면 대학 못 간다. 그냥 먹어야 되는 점수야. A 부분을 참고할 때또 범위를 한정 지어 줬으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건 안 돼. 지문을 다 읽고 문제 2번을 보고 A가 뭐였지? A를 다시 읽는 순간 시간을 두배 소모하게 되는 거지. A 부분 끝났을 때 바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이 문제 푸는 과정이 좀 중요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죠. 나에 있는 게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죠. 다도 그렇고. 아니, 미쳤어? 답은 5번이에요, 5번. 맞는 거 5번. 다도 그렇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설명할 게 없어. 1번 봐봐.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디귿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면, 기어,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미쳤냐고!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지. 답은 1번이죠.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 7번. 이게 이제 사회학 지문인데, 여기가 원래 4번에서 9번, 6문제짜리 가나형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사회 지문을 갖다 넣은 거예요. 이 지문도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읽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난이도의 지문이었어. 이제 공포 소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EBS 연계 지문인 거죠.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뭐 EBS 연계 지문이라고 해서 이 지문의 내용이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 제니스라는 학자의 공포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키워드 자체만 하나하나 이렇게 겹쳤다면, 이제 내용 자체도 지문을 100이라고 봤을 때한30% 이상의 내용이 겹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 영역도 EBS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EBS 본교재 독서 수능 특강 풀었니? 안 풀었죠? 이런 사람들은 올해 수능 결과는 뻔해. 망할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독서 영역 풀어야 된다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 휴강 들어갈 때 EBS 독서를 다 풀고 오는 게 숙제다. 이렇게 숙제까지는 해줬을 정도로 강조를 했었는데, 너네 말고 너네 재수 N수고 재학생들 반 중간고사 기간에 휴강 들어갔었거든. 독서 영역을 다 풀고 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작년하고 달라졌으니까. 평가원에서 국어 체감 연결을 높이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문학은 원래 체감 연결이 높으니까, 높인다는 게 어디겠어. 독서 영역이지. 선택 과목은 높이려고 해봐야 잘 느껴지지가 않아. 알겠죠? 생각해봐. 문법, 뭐 체감 연결을 높여봐야 원외 친구들 문법이다. 체감 연결을 높였다. 이 문법 개념이 뭐 어느 책에는 없어? 뭐 어떤 문법 책에는 다 있지? 이런 거기 때문에 독서 영역에서. 그치? 자, 여기도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줄 난이도는 아닙니다. 문제 4번 한번 볼까요? 내용 전개 방식, 뭐 서술 방식 문제죠? 이런 문제는 마지막 문단 직전에 풀어준다. 이런 문제 푸는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세 번째 문단만 봐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선행 연구하고 연결하는 거. 그다음 문제 5번. 학생의 반응을 물었다. 반응, 학생의 반응을 묻는 문제는 일치 문제라고 했죠. 이게 내용 일치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한 번에 지문을 쭉 읽고 풀 수도 있겠고, 아, 나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한 두어 문단 읽고 선택지 보고 한 두어 개 제끼고, 또한 문단 읽고 선택지 보고, 그러면 바로 답 나오는. 내용 일치 문제는 지문 독해가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통해서 풀면 망한다. 그러면 일치 문제도 가끔 틀리죠. 결론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는 지문 독해가 끝났을 때 이미 답이 써 있어야 되는 거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아니라 추억이잖아, 추억.
내가 이 지문을 읽었던 추억이 있어. 그걸로 풀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찾아다니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읽으면서 푸는 문제죠. 중간중간 확인하는 거지. 답은 2번이었죠. 4번이었죠.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지. 위험을 느껴야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그다음 문제 6번. 이걸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3점짜리긴 한데, 막, 이게 여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문학 보기박스 문제는 뭐 찾아서 푸는 거라고 그랬어?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뭐이 보기박스 문제가 지문 전체에 걸리는 내용일 리가 없다. 특정 부분에 걸리는 내용일 텐데, 어디에 걸리는 내용이냐? 즉, 지문과의 교집합을 잘 찾아주면 된다. 라고 강조를 했었던 거지. 지문과의 교집합 찾으면 된다고. 그게 어디야? 마지막 문단이죠. 그것도 머리로 다 기억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럴 때는 선생님이 메모를 하라고 그랬잖아. 머리로 처리가 다안 되면 메모를 해. 예를 들면 봐.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마지막 문단 봐봐.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좀 가볍게 풀수 있었는지.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에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정보를 구별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머리로 갔을 때는 뭐가 높고 뭐가 높고 뭐였지? 헷갈릴 수 있어. 머리로 안 되는 건 손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 문제를 정보량이 많은 문단이나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독해력이 탁월한 친구들, 머리로 하는 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손으로 하는 거. 근데 손이 머리보다 정확하죠. 내가 써놓은 내용은 내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야. 봐봐. 간단해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다. 수업 시간에 맨날 선생님이 메모하는 걸 보여주잖아. 위협도 높고, 효능도 높다. 이럴 때에는 위험 통제 반응이, 이거는 위험 통제 반응. 위험 통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일단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이제 더 글씨로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땡땡 하면 되잖아. 위협은 높고, 효능감은 낮다. 그러면은 공포 통제 반응이. 그러면 공포 통제. 메모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 정도. 알겠죠?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위협이 낮다. 그럼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 상관없이 공포수구에 대한 반응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반응 자체가 없다. 효능감 상관없다. 이 정도 메모만 했으면 끝난 거야, 이 문제는. 이 정도면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는 높고 뭐는 낮고 이게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면 반복적으로 지문에 등장하면 기억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메모의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배운 거야, 우리가. 처음 봐봐.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한 모임에서, 아, 공포소구 지문과의 교집합이네. 이러고 들어갔어야죠. VT 지문과의 교집합이네. 이러고 들어갔어야 돼. 지문에서 VT가 주장한 내용과 겹치는 보기박스인 거죠. 자, 위협의 수준, 효능감의 수준, 뭐 방금 나온 내용들이고. 집단 1과 집단 2는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대요. 반응 없음. 여기네. 여기잖아.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저 집단 1하고 2야. 집단 1, 집단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다음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 위험 통제 반응. 여기 있다. 얘는 집단 3. 그 다음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 예.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 끝.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볼래? 집단 1은 위험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집단 1, 여기 있잖아. 위험, 낮다. 됐지? 2번.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여기 봐봐. 집단 3. 여기. 효능 높음. 그냥 화살표만 보면 끝나잖아, 이거. 3번. 집단 4는 위험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여기 봐봐. 집단 4. 위협은 높고 효능감은 낮다. 다르잖아. 맞다. 제끼고. 4번, 집단 2와 집단 4는 끊어.
이런 선택지는 선택지 끊어읽기 그동안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이번에 선택지를 추상적으로 보는 일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선택지 볼때좀 편했을 거야. 집단 2와 4는 여기 있잖아. 집단 2하고 4. 위협의 수준이 달랐을 거예요. 봐봐. 집단 2는 위협 낮음, 집단 4 위협 높음. 맞잖아. 제끼고. 5번 집단 3과 4는 효능감의 수준이 같았을 것이다. 요 봐봐. 집단 3과 4는 효능감이 3은 높고 4는 낮아요. 달랐죠. 답은 4번. 5번. 아파서 그래. 답은 5번. 그럼 잘 봐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을지 뻔하다고. 아, 이런 게 이렇게 헷갈리지? 여기 보면서 이렇게 했겠지. 보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언뜻 잘못 보면 틀리는 거야. 기억하지 못할 거면 이 간단한 메모 하나. 이 메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헷갈릴 수가 없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정보량이 한 문단 안에 쏟아지거나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메모를 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알겠죠? 자, 우선 문제 7번. 외국인 아니면 맞췄겠지? 외국인 전용 문제. 바꿔쓰기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해당 부분에 직접 대입해서 그 문맥을 읽어봐라. 해당 부분에 직접 대입하고 문맥을 읽어봐라. 정확하게 왜 아닌지는 몰라도 된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휘적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갖다 넣었을 때 뭔가 찝찝하다. 걔가 답이다, 그냥. 이 단어 대신 이게 들어가야 돼까지 몰라도 돼, 시험장에서. 알겠죠? 5번 봐봐. 기여하지를 걷다 문맥에다 그냥 집어넣어봐. 아무 영향을 기여하지 않는다고 느껴. 선생님 말 들어봐. 영향을 기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냐, 한국어가? 영향을 기여하지 않아. 말이 안 돼. 답은 5번이에요. 맞았지? 이렇게 푸는 거였어. 자, 넘기세요. 8번에서 11번 과학 지문인데, 이 지문. 그래, 정보량이 조금 많은 건 맞아요. 정보량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지문 치고는 굉장히 평이했던, 그리고 EBS 연계죠. 촉매와 관련해서. 그리고 선생님 정밀한 독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이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선생님 책에 있었죠. 그 책에 보면은 다써 있어. 뭐 있냐면은 그 책에 활성 성분, 뭐 지지체, 증진제, 고체 촉매 이거 다 나와요.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어서 봤지? 내가 이 지문을 요 느낌으로 볼수 있었던 지문이야. 배워도 기억도 안 나고. 아, 시간이 부족했나요? 과학 지문이니까 좀 나중으로 이렇게 했다가 아예 그냥 시간이 부족했구나. 타임어택이라는 강의가 나올 겁니다. 시간 단축 이제 전용 강의인데.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선생님 시간 단축 강의요? 야매군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매면은 그거를 몇십만 명이 들었겠냐? 야매 강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영역별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까를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스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그러면 안 그러면 뭐라 그래? 선생님 이번에도 저한 지문 찍었는데 저 어떻게 해야 시간 안에 풀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빨리 읽어. 아 빨리 읽기 싫어 니네는? 빨리 읽기 싫어서 못 읽는 게 아니잖아. 또는 선생님들 그러죠.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 그게 되나 시험장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또는 네 말대로 잘 해봐. 이건 뭐 매기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역별로 전 영역을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걸 영역별로 다 가르치는 강의예요. 단순히 그냥 야매로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영역별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지. 그 강의 들으면 시간 안엔 다풀수 있을 거야. 알겠죠? 이 지문 좀 읽으면서 설명해 줄까요? 너네가 한번 선택해봐. 이 지문,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심리철학 지문. 어떤 거를 읽으면서 같이 해볼까?
과학 심리철학 어떤 거? 심리철학 가나형. 아, 넌 시간 없어 찍었으니까 너는 어느 게 저기한지 잘 모를 테니까. 시간 부족했던 사람. 그래, 많지. 시간 다 부족하지. 난 시간 안엔 다 풀었다, 손 들어봐. 시간 안엔 다 풀었어? 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 요 과학 지문이 어렵디? 그 뒤에 가나형 지문이 읽기가 어렵디? 넌 과학이 어려웠어? 문과인가? 문과 학생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문하고 그 뒤에 지문 둘다 해줄게요, 둘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요즘 세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그냥 쑥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이런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쑥다 읽고 나서, 다 읽었다! 8번. 이런 게 있었나? 지문 다시 보고. 이게 니네의 고질적인 문제 아니야. 문제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문제 분석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 정체성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잘 볼게요. 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 뭐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쭉 읽고 봐도 기억이 나겠지만 나는 독해력이 좋지 않다. 특히나 과학기술 이런 데서는 읽는 족족 까먹는다. 이런 친구들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그게 좋겠지. 자, 다음에 문제 9번. 기억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 그러면 일단, 지문의 중심 화제가 뭔지를 알려주네. 촉매 활성. 그말 나오면 눈이 번쩍하고 그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알겠죠? 위치 한번 쓱 봐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지? 해당 문단 끝나고 바로 푸는 거야. 그 문단 끝나고. 알겠죠? 자, 다음 1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세요. 보기 박스는 뭐 찾는 거라고?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요걸 보면서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주자. 오케이? 그 다음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때 보기의 금속 ABCD에 대한 설명. 문제 스타일 보고 쫄지 말라니까. 이게 뭐야? 그래프잖아. 난 망했어. 그래, 넌 망했다. 문제 형식이 쫄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그래프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지. X축, Y축에 있는 항목을 잘 보면 된다. 라고 했었잖아. 여기서는 이 X축, 흡착세기, Y축, 촉매 활성. 이와 관련된 내용만 지문에서 잡아내면 돼. 오케이? 문제 분석이 끝났으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해야 할 일은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죠. 오케이? 자, 볼까?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개념 정의 키워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포인트를 짚어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잖아, 결론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중간 내용을 뭐 이해를 하든가 하면 되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거 까먹을 것 같으면 메모를 해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러면 반응은 빠르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은 느리다. 뭐 이런 거겠죠. 알겠죠? 중간 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게 뭔데? 화학 반응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에너지. 그 화학 반응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의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 촉매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다? 반응 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길 원하겠니? 느리게 하길 원하겠니? 좀 일반적으로 빠르게 하길 원하겠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이걸 촉매 활성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런 키워드도 까먹어요. 까먹으면 써놓으면 돼. 촉매 활성이 뭐냐? 촉매 활성. 이거는 반응 속도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대요. 반응 경로가 새로워진대,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이 된대요. 고체 촉매. 얘기는 뭐 액체 촉매, 기체 촉매도 있나?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지.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다, 공정이. 고체 촉매는 그런 거예요. 고체 촉매에 걸쳐봐요.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1문단 마지막 줄에서는 본문에 나올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나올 내용은 뻔하다, 이제.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전 1문단만 읽어도 마탱이가 가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일치 문제라도 좀 확인을 해. 8번 봐봐. 선택지 1번, 촉매를 이용하면 끊어. 선택지 끊어읽기 연습 많이 하면 5점은 오를 것이다. 너네 문제가 뭐다? 선택지를 눈으로 슥 보고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거. 선택지는 분석적으로 구체화를 해야 돼. 이미지화하는 순간 점수는 막 간다.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맞잖아. 제끼고. 2번 고체 촉매는 끊어. 방금 나왔잖아.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야, 이건 붕어 새끼 아니면 기억나지? 방금 분리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끝. 답은 2번. 여기서 하나 타임아텍 같은 데서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해줄게. 방금 봤지? 선택지 2번하고 충돌하니까 답은 무조건 2번이지. 여기서 선택지 3번, 4번, 5번을 찾느라 시간 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물론 이거인 것 같긴 한데 헷갈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당연히 다 지문에서 근거를 잡아내야 돼. 그런데 이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끝난 문제, 죽은 문제 또 건드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려운 문제 풀어. 이런 습관들이 잘 들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너네 어떻게 했겠어? 그냥 원래대로 그냥 쭉 읽고 선택지 1번을 보면 뒤에 이제 증진제, 지지체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지 1번, 촉매 이용하면 새로운 경로가 새로워졌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이제. 다시 찾아가겠지. 2번, 뭐 기체 생성과 촉매 분리. 아, 필요 없다고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필요 없다고 했던 거 맞나? 그럼 다시 찾겠지. 시간이 더블로 소요되는 거야. 그래서 일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읽으면서 푸는 문제야. 결론. 지문 독해가 끝났는데 일치 문제가 남아있다. 망할 것이다, 1교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알겠나요? 자, 다음 문단 볼게요. 그 다음 활성 성분은, 활성 성분은 그렇죠. 활성 성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 세 가지. 그 중에 활성 성분.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이거 잘 봐야 돼.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되는 애예요. 알겠죠? 반응물이 뭐예요?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되는 애. 그래서 촉매 활성을 제공합니다. 촉매 활성을 제공한다. 말 바꿔봐. 요즘 비문학 독해를 잘하려면 말 바꾸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도영아? 촉매 활성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반응을 빠르게 한다. 이 얘기예요. 알겠지?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다시 한번 나오네, 앞에 나온 말이. 반응물이 뭐냐? 활성 성분에 흡착되는 애다. 알겠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되고, 그 다음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반응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나오면 헷갈려요. 단계별로 설명을 한 거지? 이런 거 헷갈리면 쓰면 돼.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 활성 성분이 먼저 나왔어. 활성 성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1단계. 반응물이,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된다.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활성 성분 표면에 반응물이 갖다 붙는 거야. 그다음 2단계. 흡착된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된다. 생성물로 전환된다. 변환. 그다음 3단계. 3단계는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 그다음 이제 필요한 건 어휘력이지. 탈착이 뭐냐?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이겠죠. 이 과정인 거야. 오케이?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서, 다양한 물질들이 반응물이 되겠지. 표면에 흡착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속이 뭐가 되는 거야? 활성 성분이 될수 있겠지. 흡착된다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흡착되니까. 내가 지금 한말 이해했니? 다시.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잘 봐.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반응물인 거고. 알겠지? 다양한 물질들이 금속 표면에 흡착되니까 금속이 활성 성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금속은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 금속이 활성 성분이야.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돼요. 역시 반응물은 금속에 흡착되는 애야.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1단계. 반응물이 활성 성분, 철이라는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된 거야. 그 다음,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며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런 거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성물로 변환되는 단계를 거치겠지.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이게 이제 저 문제 11번과 관련 있는 얘기가 나오죠.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흡착 세기, 흡착 달라붙는 세기.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하는 건데 적절해야 돼.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기 때문에 촉매 활성이 낮고,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여기서 조심할 거 이거야. 흡착이 약해도 촉매 활성은 낮고, 흡착이 강해도 촉매 활성은 낮아. 그러면 어때야 돼? 적절해야 돼. 애들 독해할 때 오해하기 딱 좋지. 흡착이 약하면 촉매 활성이 낮아. 그러면 애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흡착이 강하면 촉매 활성 높겠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 비례반비례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건 메모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활성 성분, 여기서 이제 흡착 세기를 얘기합니다. 봐봐. 흡착 세기. 이게 적절해야 되는데, 흡착 세기가 약하다. 그러면은 흡착량이 적고, 흡착 세기가 약하면 흡착량은 적겠지. 그러면은 촉매 활성은 낮아요.
그리고 너무 강하다. 그러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돼요. 아, 흡착이 강하면 안정화된다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지. 흔히 써주는 거예요. 너무 안정화가 된다. 안정화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촉매 활성이 낮다. 활성은 낮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똑같이 하려면 위에도 맞춰버려. 위에도. 네모할 때 선생님이 좀 에이 귀찮으면 빼 이랬는데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흡착이 약하면은 달라붙는 애들이 적죠. 그러니까 촉매 활성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알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뭐뭐 할수록 또 관계성을 나타내죠. 그럼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지고 그러면 촉매 활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게 메모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자,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에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다. 활성 성분 원자가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져, 결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지, 사실은. 그럼 저것도 기억 못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메모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표면에 활성 성분 원자,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원자가 많으면, 그러면, 활성 성분 원자가 많으니까 흡착도 많이 되겠지. 반응물 흡착이 많아져요. 반응물이 많이 흡착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촉매 활성은 높아진다. 활성도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정도의 정보야. 선생님, 전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아니, 안 되겠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봐. 일단 9번 기억은 안 나왔고 10번 보기박스 마지막에 풀고 11번 X축과 Y축 보는 건데 어? 흡착 세기, 촉매 활성. 어, 방금 읽은 거네. 11번 풀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1번도 다 읽고 풀면 이제 또다 찾아다니기 바쁘겠지? 찾아다니면서 시간 다 보내겠지? 그리고 한 지문 찍겠지? 그리고 1교시 끝나고 울겠지. 그 문제 푸는 습관의 문제 풀어가는 어떤 과정과 습관에 의해서 시간 단축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야. 단순히 빨리 읽어 이런 게 아니라고. 자, 그럼 봐봐 11번. 일단 박스 있으니까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자.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의 물질 각각 흡착될 때 흡착 세기. 흡착이 강하면 흡착이 약하면 방금 나왔죠. 그다음 가의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 지문과의 교집합 잡았어. 그 다음, 모든 그래프 문제는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고, X축, Y축의 변수에서 답이 결정된다라고 했지? X축, 흡착 세기. Y축, 촉매 활성. 이게 높은 거고, 낮은 거야. 강한 거고, 약한 거고. 이런 게 어려워? 예를 들면 봐봐.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A는 B보다 흡착 세기는 약하고 촉매 활성은 낮은 거야.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선택지 1번. 가의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더 느리게 일어난다. 봐봐. A, B. B가 촉매 활성도가 더 높잖아. 그럼 빠르게 일어나겠지. 제끼고. 2번. 가는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 이거 봐봐. A, C. 흡착 세기가 강하니까 흡착량은 많겠죠. 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3번. 가는 A보다 D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크다. 기가 막힌 말바꿈인데 잘 봐. A, 가는 A보다 D가 여기 있잖아. D. 안정화되는 정도. 안정화가 없는데? 메모한 걸 봐봐. 여기 있잖아. 흡착 세기가 강할수록 안정화가 큰 거지. 그러면 A보다 D가 흡착 세기가 강하니까 안정화가 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여기서 한 문제가 또 끝났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알겠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다음 문단.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은 점이 뭐야? 이미 풀려있는 문제들이 점점 하나씩 늘어나. 뒤로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죠. 근데 너네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꾸역꾸역 읽어. 그냥 일단은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꾸역꾸역 끝까지 읽어. 그 다음 다 읽었다. 문제 8번. 머리에서 다 사라졌어. 다시 찾아가서 다시 또 읽어. 어찌어찌 해결해. 문제 9번. 어이, 기억이 뭐였지? 다시 찾아가서 또 읽어. 10번.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다 읽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문제는 그대로 내 문제가 날 째려보고 있고 망한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문해력 자체가 좋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에 맞는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면 그 자체만으로 점수가 확 달라져. 알겠어요? 다음 문단 봐봐.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고온이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달라붙어. 그래서 큰 입자를 만들어. 이걸 소결이라고 한다. 개념 정의 키워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얘기가 개념 정의 그리고 작은 따옴표. 100% 문제 직결이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개념 정의, 작은 따옴표. 100% 문제로 연결된다. 나올 거라고 문제이고. 알겠죠?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어. 금속 활성 성분이 줄어드는 건 좋은 게 아니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지체이다.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 방안이 나오죠. 오케이? 소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지체야.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표면에 분산하면 여기서 지지체의 특징이 나와. 지지체의 특징이 뭐냐?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아요. 이게 지지체의 특징이야. 또 수업 시간에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꾸며주는 형식의 어떤 특징 설명이나 개념 정의 이런 거거든.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됩니다. 이게 문제점 해결이죠. 소결로 인해서 촉매 활성이 저하되는데 이거를 억제할 수 있어요. 잘 봐. 촉매 활성이 저하된다가 나쁜 거지. 근데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지체를 사용하면. 자, 그럼 봐봐. 지지체의 특징. 그래서 지금 지지체를, 이 소결이라는 말부터 오죠. 소결. 소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작은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큰 입자로. 작은 입자들이 뭉쳐서 큰 입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 이거는 촉매 활성을 저하시키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지지체다. 지지체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지체가 뭐냐? 지지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표면적이 넓고 넓, 그 다음 열적 안정성이 높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지금 읽은 내용은 이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억 포함된 문단이 끝났지. 이 타점에서 문제 9번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기억에서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이게 물음이야? 선택지 1번 봐봐.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반응물 흡착이 많아져야 활성화가 잘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으면 된다고 그랬지. 이 활성 성분이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맞죠? 아까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반응물이 어디에 흡착이 돼? 반응물이?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된다고 그랬지. 결과적으로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라고 하는 게 활성 성분인 거야, 결국은. 말 바꾸기 문제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말 바꾸기. 자, 다시 한번.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 자, 앞에 봐봐. 반응물은 어디에 흡착이 돼? 활성 성분 표면에. 그러면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라고 하는 건 결국 활성 성분이야. 앞에 봐봐요. 메모한 거 봐.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아지면 반응물 흡착이 많아지고, 그러면 활성이 높아져서 빨라져요. 답은 1번이에요. 선택지 2번 봐봐.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한다. 야, 소결이 나쁜 거였지. 그걸 촉진하면 안 되지. 제껴야죠. 억제해야지. 3번.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면 어떻게? 빠르게 해야지, 그지? 제끼고. 4번.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반응이 빨라지지. 제끼고. 5번.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를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이거 봐봐. 말 바꾸기 되니까? 작은 입자가 뭉쳐갖고 큰 입자가 되는 게 소결이야. 그럼 선택지 5번은 말 바꾸면 뭐냐면, 소결 상태를 만들어준다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소결을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 답은 1번입니다. 결국, 이렇게 메모만 좀 했어도 메모 보고도 다풀수 있어, 이거. 머리로 안 되는 건 손으로 하면 된다고.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 알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증진제 괄호 쳐봐요. 증진제는 무언가를 증진하는 앤가 봐. 촉매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합니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활성 성분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 금속이었죠. 이런 거에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 변화. 그 다음에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세기 조절. 그 흡착세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대답해봐. 강하게 만들어줄까? 약하게 만들어줄까? 그렇지. 적절하게 만들어줘야죠. 적절하게 만들어줘야지.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는 없어도 된다. 이게 활성 성분만 있으면 된다. 이게 나머지는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메모 안 해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문단, 이거 이제 하나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8번, 9번, 11번이 이미 끝나 있지. 지문 독해가 끝났을 때 우리가 아까 문제 분석 단계에서 마지막에 풀기로 한 10번 하나 남는다고. 마음이 가볍지. 대다수의 문제가 풀려 있거든, 지금. 너네랑 비교해봐. 너네는 다 읽었을 때. 마음이 무겁지, 이제. 이제 문제를 시작해야 돼. 기억이 안 나는 선택지가 태반일 거라는 걸 이미 본인이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1교시. 특히 독서형 못하는 애들. 잘 생각해. 문해력 자체가 낮고, 독해력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독해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상적으로 그런 얘기 할수 있어. 한 번에 지문을 쫙 차분한 마음으로 읽고 지문을 장악해라.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장악한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차분하게 기억을 떠올리며 풀어간다. 그게 되면은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그게 되면은 인강도 듣지 마. 그냥 내일 시험 봐도 1등급이야. 그 너네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글쎄,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죠. 차분하게 읽고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장악하는 걸 되게 해야죠. 5년에도 안 될걸? 왜냐면 19년 동안 독서를 많이 안 하고 어휘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수험생활 단기간 안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단순히 국어 공부 조금 어떻게 뭐 기출 분석하면서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어휘력도 쌓고 지식적인 측면도 공부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독해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서 내가 좀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까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내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럼 10번 봐봐.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볼게요. 자, 봐요.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과정을 통해 에틸렌으로 변환된다. 아직은 지문과의 교집합이 없어. 이 공정에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자, 요거, 고체 촉매. 지문과의 교집합 나왔지?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합니다. 팔라듐 금속, 실리카 표면에 분산, 이런 말이 나오고,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이 됩니다. 요거. 그럼 봐봐. 아세틸렌과 수소가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는 애지. 흡착되는 애니까 얘가 뭐겠어? 반응물이겠죠, 반응물. 어디에 흡착되냐면은 팔라듐 표면에 흡착이 돼. 자, 이거 봐봐. 반응물은 활성성분의 표면에 흡착된다고 했지. 그럼 팔라듐이 뭐겠니? 활성성분이겠죠, 팔라듐이. 이렇게 지문과의 교집합을 잡아가는 거야. 이게 활성성분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아? 이거 봐봐. 이거네?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아. 그러면은 이 실리카가 뭐겠어? 지지체가 되는 거야.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으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린다. 비문학 보기박스 문제 풀이 유령입니다. 근데 너네는 지문 따로 보기박스 따로 놀아. 그 교집합을 찾을 생각을 안 해.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데. 이때 촉매의 규소를 소량 포함시키면 활성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되어 방금 나왔던 말이잖아. 뭐야 그러면 이게? 증진제. 또한 은을 소량 포함하면 팔라듐의 전자밀도가 높아져. 뭐겠어 이거? 흡착되는 세기도 조절하고. 역시 증진제겠죠. 끝. 끝난 거야. 선택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과의 교집합을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선택지 1번. 아세틸렌은 반응물이다. 그래. 반응물이잖아. 수소. 아세틸렌과 수소는 반응물. 2번. 팔라듐은 활성성분이다. 그래. 3번. 규소와 은은 증진제다. 그래. 4번.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성분을 소결한다. 봐봐. 야, 실리카는 지지체야. 지지체는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소결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지지체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결을 억제한다죠. 답은 4번이죠. 근데 낮은 온도도 아니야. 금속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한다고 그랬어. 고온에서 고온. 그거 봐도 답은 4번이고. 5번.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한다. 여기잖아.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거야, 지지체는. 맞죠? 제끼면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12번에서 17번. 자, 독서 영역의 마지막 지문인데. 자, 이 지문을 원래 선생님이 다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가볍게 읽으면서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12번에 17번 문제 푸는 요령 대전제는 이겁니다. 가나형. 자, 봐봐. 대전제를 설명해 주는 게 낫겠구나. 자, 봐봐. 가나형은 요거예요. 요거.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하죠. 주제 통합형 지문. 이게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풀어 쓰면 안 돼요. 보통 주제 통합형 지문은 과학기술이나 법경제 이쪽이 아니라 인문지문이나 인문예술지문이잖아. 복합지문. 이게 지문이 길기는 한데 난이도 자체는 법경제 과학기술보단 낮아요. 얘네가. 전반적인 난이도가. 지문을 읽을 때.
좀 이해될 만한 말들이란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를 맨 뒤로 빼면, 맨 뒤로 빼면 어떻게 돼? 여섯 문제를 내리찍게 돼. 그러면 그 시험은 멸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섯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들어있거든? 걔를 빼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네 개나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먼저 풀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독서론을 풀고, 그 다음 가나행을 두 번째로 풀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알겠죠? 얘네는 보통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유사 주제. 주제는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른 관점. 유사 주제 또는 화제. 지문에서 다루는 거는 비슷해. 관점이 달라. 뭐 이런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한 방독해 하면 안 돼. 가, 나를 둘다한 번에 읽어버리고 문제 풀면 안 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지문 두 개라고 생각해. 가를 읽고 풀수 있는 거 풀고, 나를 읽고 풀수 있는 거 풀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 나는 약간 빠르게. 그러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가를 세밀하게 독해를 해주면 나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문제 분석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은. 그래야 언제 어떤 문제를 풀지 전략을 잡을 수 있어. 지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가부터 드립다 들어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문제 분석 먼저. 선생님은 다른 지문들도 이렇게 습관들이라고 하지만 특히나 이 지문은 문제 분석 먼저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옛날에야 선생님이 뭐 지문 독해 먼저 하든 문제 분석 먼저 하든 니네 스타일대로 해라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수능하고 지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문제 분석을 먼저 하면서 문제 푸는 문제 정체성 파악하고 문제 푸는 순서 전략 잡고 그다음 목적성 있게 지문을 독해하는 애들이 이깁니다. 시험장에서. 자, 한번 봐봐. 문제 12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내용 정리야. 그럼 요건 일치 문제구나. 정리만 하면 되겠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여기 빵꾸 뚫려 있잖아. 그러면 가 끝나고 한번 풀면 선택지 한세개 날라갈 테고, 그 다음 나에서 남은 선택지 두 개만 가지고 답을 결정해야 돼. 또 다섯 개를 다 보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해됐지? 선생님 제자들은 가나형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는 다른 애들하고 그 시간 격차로 확 벌립니다. 가나형에서. 다른 애들이 보통 12에서 15분 정도 걸리거든? 선생님 제자들은 9분 안에 잘라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한 5분, 6분 차이가 나는 거지. 요런 데서 문제 푸는 요령에 따라서 시간 격차가 확 벌어진다, 이제. 애들은 뭐 이것도 다 보고 이것도 다 보고 앉아있거든. 망한다. 13번. 가에서 알수 있는 내용. 아, 가에 대한 일치 문제구나. 이걸 가를 다 읽고 풀든가, 가를 아까처럼 읽으면서 중간중간 풀든가. 중간중간 풀었을 때 좋은 점은 중간에 답이 나와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 이 문제는. 모든 문제가 지문 독해 과정에서 다 살아있다? 망한 거야. 많은 문제들이 독해 과정에서 날라가 있어야 돼. 얘는 이제 신경 안 씀. 얘 이제 신경 안 씀. 뒷부분에서는 얘만 신경 쓰면 됨.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죠? 자, 14번.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하라. 이 문제 별표 주세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가. 오답률 전체 2위네요. 화자 건매 공통으로 봤을 때. 도움이 맞았어? 맞았어?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 이런 문제 풀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나의 필자의 관점에 맞는 선택지여야 한다. 그리고 기억을 평가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기억에서
한 말이어야 돼. 기억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나의 필자의 관점에 맞다 하더라도 답이 될수 없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봐봐.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하라고 하면 위치 확인을 먼저 하라고 그랬지. 위치를 한 번씩 봐봐. 기억은 가에 있지. 그 다음 나의 필자의 관점은 나지. 자, 앞에 보세요. 공부가 좀돼 있는 애들이면 주제 통합형 지문은 비슷한 화제를 다루되 관점이 다르다. 그러면 가와 나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하면 좋아 좋아 타당해. 이게 아닐 거라고. 기본적인 큰틀 자체가. 이런 생각을 못 하죠. 이거는 기억에서 풀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읽고 나서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니까. 자, 다음 15번. 니은의 이유가 뭐겠느냐? 그럼 니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쓱 봐. 나의 후반부에 있네. 그 문단 끝나고 바로 풀면 돼. 알겠죠? 그 문단 끝나고 바로 풀고. 그다음 16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시오. 지문과의 교집합. 근데 이런 문제도 가와 나를 바탕으로면 잘라서 푸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잘라서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거의 99%의 애들이 가 나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푼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 보기 박스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면 이건 잘라서 풀어야 돼. 가 끝나고 일단 보기 박스 보고 한번 풀어야 되는 거라고, 이 문제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자, 다음 17번. 문맥상 ABCD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 문맥적 의미. 문맥적 의미는 그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앞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을 비교해서 푸는 거죠. 됐나요? 자, 가부터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이걸 뭐다 읽어주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 지문은. 방금 전에 과학 지문 다 읽어줬잖아. 자, 봐봐.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동일론이 뭐냐?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 의식은 물질하고 같다. 알겠죠? 자, 동일론. 의식은 물질이다. 이와 달리 대조로 가네요. 기능주의, 그렇죠.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 의식은 기능이다.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잘 봐. 근데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잖아. 말 바꾸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서로 다른 물질, 물질은 다르지만 의식은 같을 수 있다. 동일론하고 관점이 다르잖아. 얘는 의식이고 물질인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나온 건 뭐냐면은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관점이 뭐냐? 의식은 기능이야. 물질이 달라도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때 기능이란, 여기서 기능이 뭐냐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야. 여기서의 기능이 뭐냐면은, 이거는 입력 출력의 함수. 함수야, 함수. 어떤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는 이런 함수예요. 알겠죠? 그다음 뭐 사례가 막 나와요. 이처럼 기능주의라고 하는 건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물질이 아니야. 기능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기능주의였습니다. 됐지? 자, 다음 문단. 설은 이번엔 설.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그 이번에 설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해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기능주의를 반박한다는 건 이러겠지? 의식을 곧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 예시가 나와.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예시를 막 얘기한 다음에 기능은 똑같지만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의식하고 기능을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알겠어요? 의식하고 기능을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식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그러면 인지는 의식에 포함되는 건데, 알겠죠?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 인지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로렌지 확장인지 이론. 이게 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렌즈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확장인지 이론. 확장인지. 몸 안이 아니라 그 외부 세계까지 확장한다 이거지. 자, 여기부터 좀 읽어볼게. 잘 봐. 그에 따르면, 로렌즈에 따르면 인지과정이라고 하는 건, 인지라고 하는 건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야.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로렌즈에게 인지는, 얘에게 인지는 요 인지. 이건 뭐다?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거다. 심적 상태. 그걸 확장하는 게 확장 인지 이론인 거야. 오케이? 자, 기억이나 믿음 이런 게 심적 상태야. 알겠죠?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주체의 의미를 나타낸대. 뭐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그러면 뒤에 거는 의존하는 걸 얘기하겠지. 의존하는 거. 파생적 상태는 작은 따옴표네요. 걸어쳐봐요.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 심적 상태라는 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적 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나와. 이게 뭐냐면은 파생적 상태. 파생적 상태는 뭔가에 의존을 하는 애예요. 주체의 해석 또는 사회적 합의 이렇게 의존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파생적 상태고 주체에 의해서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끝부분 볼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이제 기억이 생겨나는데 즉 파생적 상태의 정보를 열람한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 말 바꾸면 심적 상태지. 기억이나 믿음을 심적 상태로 바꿔서 읽을 수 있었어야 돼. 왜냐면 여기다 여기 얘기했으니까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사례다. 알겠죠?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에요. 파생적 상태를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거야. 노트북에 있는 정보 막 이런 걸. 그래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예요. 심적 상태가 예를 들면 기억이나 믿음 이렇게 읽을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말 바꾸기를 잘했어야 돼.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게 기억이나 믿음 같은 거야. 이런 게 이게 주체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게 확장인지라는 게 아니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자, 다시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나의 기억이 내 몸 외부로 확장될 수가 있냐? 나의 기억은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 심적 상태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뭐 파생적 상태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열람하고 그 다음 어떤 옛날에 뭐 첫사랑이 떠오르고 이런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다. 어떻게 내 기억이 밖으로 확장이 돼? 내 기억은 나만 갖고 있는데. 심적 상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있는 사진을 보고 아, 차린이 민경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첫사랑이 떠오르고 막 이런 거 이런 인지 과정의 확장을 말한다. 지금 나도 모르게 선생님 첫사랑 이름을 얘기해 버린 거야. 이런 거야. 잘 사니? 알겠죠? 이게 이런 거라고. 이런 확장된 인지 과정은 확장 인지는 인지 과정의 확장인 거야. 알겠죠? 인지 주체 것일 때에만 당연하지. 이런 인지 과정의 확장은 인지 주체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이 인지라고 하는 건 주체의 것일 때에만 요 인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체가 없으면 인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있어야 그래야 뭐 어떤 대상을 인지를 하지.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인지를 해? 뭐 이런 얘기야. 뭐 이런 어떠한 의미가 있대. 이렇게 가를 읽었으면 그 다음 가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 13번을 먼저 풀겠다. 가에 대한 일치 문제. 선택지 1번.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끊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뇌하고 의식, 뇌가 물질이고 물질하고 의식이 똑같으니까. 제끼고. 2번. 설은 중국어 방언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 그렇지. 의식은 다르다. 근데 기능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끼고. 3번.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거 틀리는 사람들. 결국은 말 바꾸기라고. 자, 심적 상태가 뭐였어? 기억이나 믿음이지. 그러면 그거 말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말 바꿔봐. 기억 대신에 말 바꿔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랬니? 심적 상태가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3번인 거죠. 가볍지, 이런 문제는. 됐지? 그 다음에 문제 12번 한번 봐봐. 간은 기능주의를 소개했고, 뭐는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끊어. 그럼 설의 비판은 뭐냐? 뭐와 뭐는 같지 않다. 의식과 기능은 같지 않다지. 결국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말 바꾸기야, 비문학이.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는 올말 바꾸기야. 봐. 의식은 기능과 같다와 반대되잖아요, 설이. 비판했잖아. 그럼 뭔데? 의식과 기능은 같지 않다. 기능이 뭔데? 함수. 선택지 1번, 의식과 함수. 2번, 의식과 함수. 이거예요. 3, 4, 5번 그냥 날라가죠. 그럼 1, 2번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나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너는 여기서 끝내고 싶겠지? 그럼 나 같으면 일단 어휘도 볼 거라고. 어휘는 A, B, C, D, 이 D, 답은 D지. 자신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다. 17번에 4번, 단어의 뜻을 알아보다. 이게 똑같은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문제 16번 보세요. 16번. 자, 봐봐. 이때 16번을 풀 생각들을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16번.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빛이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어.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게 어떤 인지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B라는 애는 초음파 센서. 이런 걸 전달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인지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지문과의 교집합. 됐죠? 자, 그러면은 가와 관련된 선택지만 볼게. 선택지 1번.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끊어봐. 기능주의 여기 있지. 기능주의. 의식은 기능이다.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 지문과의 교집합, 질문, 입력, 대답, 출력이죠. 입력과 출력이 같다는 얘기는 함수가 똑같은 거지. 그럼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죠. 왜? 기능이 똑같으니까 의식도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끼고. 2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끊어. 확장인지 이론. 이거죠. 확장인지.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끊어. 인지 과정이면 심적 상태가 생겨나죠. 왜냐면 이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잖아. 여기 써있잖아 이거. 제끼고. 3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끊어. 방금 읽은 이거요. 로렌즈.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끊어. 자 앞에 보세요. 의존하는 거는 뭐야? 파생적 상태.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파생적 상태겠군. 이렇게 나와야지. 답은 3번입니다. 너네는 16번을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그동안 못했을 거야. 16번 같은 문제는 보통 가나형에서는 가나를 엮은 보기박스로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아마 가나형을 읽고 풀 거야. 그럼 봐라. 방금 읽은 로렌즈의 확장인 이거 기억이 나지만 나의 내용을 쫙 읽고 나면 확장인지 이거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내용이 가의 내용을 여러분들 머리에서 덮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네는 가를 또 읽게 돼. 파생적 상태가 뭐였더라? 너네는 또 읽게 되지. 너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 그 습관을 걷어내는 강의가 타임어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습관이 시간 단축을 만드는 거지. 무슨 야매로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까, 어떻게 하면 키워드만 뽑아 읽을까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벌써 문제 풀린 거 보면은 13번 끝났고 16번 끝났고 17번 끝났고 12번 둘 중 하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좀만 더 집중해 봐요. 이제 독서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어차피 가랑 비슷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작은 따옴표 키워드, 개념적인 키워드. 그러면 지각은 개 키워드. 개념 정의이자 작은 따옴표. 가와 연관 지으면, 아, 가에서 말하는 인지 이런 거겠구나. 지각, 늦었는데요. 그럼 수능 보지 마. 지각, 아, 인지 같은 거게 딱 가에 나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 아, 저 위에 있는 걸로 치면 인지 이런 건가 봐. 알겠죠?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대요. 첫째, 그래 뭐 이런 거고 둘째 뭐 이런 건데 자 봐봐.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있죠. 내가 이 분필을 지각해. 나나 얘나 같은 세계에 있지. 근데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있어. 나의 의식은 내 머릿속에 있지. 다르다 이거야. 이에 대한 자 객관주의 철학과로 쳐봐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이 두 가지인데 여기를 잘 봤어야 돼. 여기를.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객관주의. 이 입장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알겠지?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잘 봐야 돼. 그러면 의식도 물질이다. 야.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거나 즉 의식은 곧 물질이다. 의식은 물질. 이게 첫 번째고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두 번째는 의식하고 물질은 다르다. 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독자적 실체거든. 두 가지가 객관주의의 입장이에요. 됐죠? 자, 전자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후자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처럼 봐봐.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합니다. 주체와 대상의 분리. 자, 양자라고 하는 거는 객관주의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지. 지시어가 나오면 반드시 찾아서 연결.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주체와 대상의 분리입니다. 물질이 대상이고 의식이 주체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전제하는 건 주체와 대상의 분리다. 오케이? 이걸 전제한다. 즉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하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거야. 지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체하고 대상은 따로야. 자, 그럼 이것도 써봐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존재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주체와 대상이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 자, 앞에 보세요. 내가 이 분필을 지각하기 전에, 알아차리기 전에, 나, 요 분필, 이미 따로따로 존재해.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지? 뭐 이런 얘기야. 하지만, 역접으로 가면 위에 거랑 상반되는 관점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 이 지문 읽을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객관주의 철학은 글쓴이의 관점이 아니다. 글쓴이의 관점은 방금 설명한 객관주의 철학을 비판하는 겁니다.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 지각이라는 건 얽힘이야. 각자로서 존재하기 그 이전에 나타나는 거야, 지각은. 이건 뭐야? 주체와 대상이 지각 이전에 확정돼 있다라는 건 뭐야? 주체와 대상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확정돼 있다. 그럼 지각하기 이전에 이미 주체와 대상이 있고 그 이후에 지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지각이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 지각이 먼저야. 알겠나요? 예시를 봐봐.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지겠지. 이렇게 싹 만지는 동시에 나는 널 만진다고 생각하지만 내 손도 너에게 만져지잖아. 얽힘이야. 감각하는 것, 내가 네 손을 만지는 게 감각하는 거지. 동시에 내가 네 손을 만진다는 건내 손도 너에 의해서 만져지잖아. 감각되는 것이 되는 이게 바로 얽힘이야. 알겠어요? 이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는 주체와 너라는 대상이 구분되는 거야. 즉, 지각이 먼저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에 다 상반되는 관점이 글쓴이의 관점이야. 이렇게 읽었어야 돼, 나는. 글쓴이의 관점은 뭐냐면은 지각의 작용이 있어야 지각 이후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 거야. 자, 마지막 앞에 보세요. 객관주의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각 이전에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근데 글쓴이의 관점은 아니야. 내가 너를 만지는 순간 내 손은 너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때 내가 뭔가를 만졌네. 나랑 쟤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야. 즉, 지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체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반대로. 다시 말해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확정되는 거예요. 지각이 딱 너랑 나랑 손 마주치고 나서 주체 대상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각과 감각 이런 건 구분되지 않아요. 이 타이밍에 문제 15번을 딱 풀어버리면 니네 이유가 뭐냐? 방금 계속 말한 거잖아. 2번이잖아. 얽힘, 지각은 얽힘이고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는 거지. 답은 2번이죠. 알겠습니까? 선택지 5번 같은 게 함정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 감각하고 지각이 분리될 수 있나? 내가 만지는 순간에 알아차리고 이런 건데? 그럴 수가 없죠. 이런 게 함정이죠. 자, 그다음 끝부분.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야. 내 몸의 체험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선생님 모의고사에 멜로퐁티에 관련된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 12번이 이제 풀어보는 거야. 그럼 나에 대한 내용은 뭐냐? 나야 그 빵꾸 뚫린 부분 봐봐.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그렇지. 뭐로서의 지각을 주장했느냐? 1번이죠. 내 몸의 체험. 여기 나오고 방금 나오고 내 몸의 체험이다. 답은 1번.
12번 끝났고 13번 이미 끝나 있고 15번 끝나 있고 16번 끝나 있고 17번 끝나 있고 남은 문제 14번 하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번 같은 문제를 나를 읽고 보기 박스 또 대입해서 또 푸니까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14번 봅시다. 잘 봐. 어렵다.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여기 조심할 거는 필자의 관점이야. 객관주의의 관점이 아니야. 필자의 관점이야. 자 선생님 손 봐봐. 필자의 관점이야. 필자의 관점은 객관주의를 비판하는 거라고. 그럼 나의 필자의 관점은 뭐냐면 지각 이후에 주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나의 필자의 관점은 지각을 한 이후에 주체 대상이 분리되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 에서 기억을 평가해보라고. 기억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확장된 인지는 인지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어요. 주체를 강조한단 말이야 이거는. 인지라고 하는 건 주체의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인지를 한다 이거예요. 주체가 인지를 한다. 이해됐어? 자, 앞에 봐. 일단 나의 필자의 관점은 이해가 되지. 나의 손과 너의 손이 서로 맞닿아서 딱 했을 때 어? 내가 주체고 네가 대상인가? 이게 인지가 되는 거야. 즉, 지각 이후에 주체와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기억은 뭐냐면 모든 건 주체에 통합되어야만 주체가 인지하는, 다시 말하면 주체가 미리 전제되어 있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 그 기억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즉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인지가 일어난다. 자 결론. 기억은 주체가 있고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 없다. 주체가 있고 인지가 일어난다. 나의 필자의 관점은 지각, 즉 인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이거예요. 1번 봐봐.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어. 선생님 이럴 때 문맥 보라고 그러잖아. 기억 보고 못 알아듣겠으면 그 옆에 기억 옆에 지문으로 가봐. 즉이라고 써있다고. 앞뒤 동격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즉 주체가 있어야만 인지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이미 전제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맞죠? 왜? 지각 이전에 주체가 있는 게 아니야. 지각하고 나서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고 있는 거야. 답은 1번이죠. 2번 봐봐. 확장된 인지과정이 어쩌고 저쩌고 주장은 끊어. 선택지 1번이랑 똑같지 여기까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이거 봐봐. 독자적 실체다는 객관주의 입장이야. 글 쓰이는 객관주의하고 반대고 타당하지 않죠. 제끼고. 3번 주제와 통합된 경우,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어. 주체를 강조하죠.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일단 이 자체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봐봐. 의식은 물질이라는 객관주의 입장이야. 이걸 비판하는 게 글쓴이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래야지. 알겠죠? 그럼 선택지 4번 어쩌고 저쩌고 주장은 끊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일단 이 자체가 틀렸지. 얘들아 기억은 주체가 인지를 한다야.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가 아니야. 주체가 그거를 할 수 있어. 근데 주체를 먼저 설정했다라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제끼고. 아까 그랬지. 타당하지 않다는 맞지만 기억에 관련해서도 맞는 말이어야 이게 성립한다. 근데 기억의 입장이 외부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가 아니야. 주체가 외부에 대해서 다 인지합니다. 제끼고. 5번 주체와의 주장은 끊어.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체와 대상의 분리는 지각 이후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가나형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문제풀이 어떤 습관이 잘못 들어있던 친구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점이 있을 거야. 알겠죠? 자, 독서 영역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문학 해설에서 봅시다.